5월이 지나고 6월이 됐습니다. 5월은 우리를 가정의 달 이렇게 말하죠. 그럼 6월은 어떤 달일까요? 나라의 달, 또 호국 보훈의 달 그렇게 말합니다. 6월 나라의 달이 되었으니 나라를 위해 뭔가를 해야 될 텐데 해야 될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감사해야 되겠다. 그렇죠? 나라 없는 백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에 갇혀 있고 기근과 또 불황에 잠겨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요.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미국이라는 최강국이 캘리포니아 주에 도둑이 들끓어서, 도둑이 어떻게 들끓냐면은 차로 그냥 가게 문을 치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가져가 버리는 이런. 그래서 캘리포니아 번영 그 굉장히 번영한 그 도로에 상점들이 전부 철수하고 문을 닫고 있다. 못 믿겠다. 이런 상황이 됐죠. 다른 나라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나라는 안전하고 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사니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절로 듭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지금 긴급한 시급한 기도 제목이 뭘까?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구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구가 절벽이니 노동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또 부양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령화가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근로자가 지금 현재의 수보다 10배 정도가 들어와야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제조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그냥 사람만 들어오겠습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참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이 바로 인구 문제에서 비롯이 됐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매스컴, TV 뭐 드라마, 영화를 보면 우리나라만큼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이야기가 많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다른 나라 영화를 보면요, 대부분 폭력이나 뭐 전쟁 이런 영화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거의 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프로그램, 그런 영화 드라마죠. 한류가 왜 인기가 있냐면 그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굉장히 밀도 있게 수준 높게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한국이.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사랑 이야기에 관심이 많고 그걸 표현하고 문화로 만들어내는 수준이 높은 나라인데 왜 사랑의 열매인 결혼율, 출산율은 세계에서 밑바닥 수준인가? 이게 궁금하다. 사랑에 대한 관심도와 높이는 굉장히 큰데 열매는 바닥이다. 문제는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은 하지만 사랑의 종착점에 도달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부담되어서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은 하지만 결혼으로는 연결이 안 돼. 결혼이 부담스러워. 결혼은 하지만 출산으로는 연결을 안 합니다. 이게 부담되어서 그러는 거죠. 따라서 이런 연결이 부담스럽지 않다, 불편하다, 불편하지 않다, 또 이런 설득이 필요한데 그동안의 정부나 또 우리 어른들이 이런 설득에 실패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죠. 너도 결혼해서 애기 낳아봐라. 부모 속을 한다. 그럼 애기를 낳을까요? 안 낳을까요? 안 낳죠. 너도 애기 키워봐라. 그러면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설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말인 거죠.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는 네가 있어서 너무 좋다. 너를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을까. 힘들고 어려워도 네게 있어서 내가 살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말하는 게 이게 진짜 설득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보면은 전부 다 대부분 애기 낳아봐라. 애기 낳아봐야 네가 부모 속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설득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 방으로 딸을 하나 낳아서 데리고 와서 한 돌도 되기 전에 적지 않은 나이에 딸을 얻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근데 제가 이렇게 안아봤는데
제 눈을 쳐다보면 또렁또렁 보니 거짓말 좀 보태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안아본 딸 중에 최고로 이뻤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주기 싫은데 아빠가 자꾸 이렇게 주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주자마자 또 막 쭉쭉 빨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빠의 얼굴이 행복감이 막 넘쳐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아빠의 얼굴이 50이 넘어도 그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이 나이에 들어갈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가 있더라도 나는 다 치르겠다. 어떤 손해와 아픔이 있더라도 나는 다 감수할 수 있겠다. 어떤 계산도 하지 않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사랑에 맺은 열매가 이렇게 기쁘다. 계산이 필요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 이게 진짜 설득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된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된 것이 문제덩어리고 애가심이고 힘든 게 아니라 누가 됐든 우리가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생기는 것에 대한 기쁨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진짜 설득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말씀이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인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는 것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 멸망에 가는 이 시대에서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뭐냐면 얼마든지 제 딸이 참 이뻐요. 그때 딸 이뻐서 가차에게 와서 아빠 용돈 그러면 얼마든지 아, 저만 그런가요? 얼마든지 줍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녀된 사람들이 누가 됐든 찰나든 못나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얼마든지 마라. 얼마든지 내가 너희가 내 자녀만 된다면 나는 얼마든지 희생하겠다. 얼마든지 대가를 치르겠다. 내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달 수 있다. 얼마든지 내가 하겠다. 베드로는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얼마든지 이렇게 말한 베드로의 마음은 뭐냐? 여러 말로 그렇습니다. 여러 말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는 일부분만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것 말고도 베드로가 수없이 많은 말, 여러 말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그 길로 돌아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말로 이 말, 저 말, 모든 말로 설득했다. 바로 이 베드로의 설득을 통해서 무려 3,000명이나 바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잠깐 소개해드린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죠.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는데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방언이 터졌습니다. 성령의 말이라고 지난주 설교했죠. 방언이 터진 걸 보고 오순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순례국으로 온 사람들이 보고 술 취했다. 너무 많이 놀랬죠. 그 놀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설교를 시작한 내용이 그 내용이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게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요 굉장히 큰 설득력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순절 순례객들의 마음이 막 칼에 찔리는 듯 바늘에 찔리는 듯 막 양심의 가책을 받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것도 50일 전에 자기들이 그랬던 거예요. 유월절 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날 바로 그것들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얼마나 큰 죄책감이 들었겠어요.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야기하는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들려봅시다. 여러분 죄책감은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죄책감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책감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죄책감 정도만 잠깐 누리고 가는 겁니다. 죄책감, 양심의 가책만 조금 찔리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지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그 죄책감이 십자가 위에서 해소되는 겁니다.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모든 죄책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와서 내가 죄책감 조금 느끼고 가는 거? 그것으로 내가 믿는다고? 양심의 가책 조금 누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느끼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사, 감격, 그겁니다. 베드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저들에게 양심의 가책, 죄책감 정도 느끼는 정도에서 머무를 수,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그 말에 내 말을 들으라고. 바로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보다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베드로의 그 권면,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도요, 마음에 찔리는 감동을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이 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 감동이 올 때에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삶이, 새삼이 열리지, 찔리는 감동, 양심의 가책 몇 개 받고 돌아가면 늘 제자리인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할꼬 그럴 때 좋은 안내를, 좋은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베드로가 바로 이들에게 바로 그 기회를 붙잡게 줬다. 그래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를 하겠다. 하나님과 연결할 기회를 붙잡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제시해 준 대답,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말하는 저들에게 어떤 말로 하나님과 연결해 주었을까? 유대인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늘 강대국의 침략에 힘들었죠.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강력한 소망이 하나 생겨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메시아가 뭐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보내신 구원자, 이게 메시아입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거절하고 반대하고 죽이기까지 하고만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신 것, 그걸 연결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결하지 못했다. 믿음은 그래서 연결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나약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절대자인 신을 향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간절한 갈망이에요. 그래서 그 불쌍한 신이 어떤 종교이든 구원자를 내려보내주게 돼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바로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인 신이 보내주신 구원자를 예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교 그리스도교라고 믿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거예요. 내 믿음과 연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줄로 나와 연결됨을 믿는 것이 믿음. 한번 더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줄로 나와 연결됨을 믿는 게 믿음, 연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으시죠? 뭐 별로 아무 일 안 나오신.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믿음을 점검해 봐요. 믿음의 점검이 바로 연결 점검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연결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처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연결하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결하지 않죠.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다, 성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하나님과 연결돼요. 우리는 이 연결고리를 진짜로 연결하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이것은 십자가와 내 죄를 용서를 연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나의 용서를 연결하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용서와 무엇과 상관이 있냐. 죄책감만 느끼고 간다면 바로 이걸 연결하지 못한 거예요.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그 예수를 인생의 주인인 주님으로 모시고 그 가르침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 있는 이 믿음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되느냐. 이 땅의 삶이 천국과 연결이 되느냐. 이게 안 돼 있으면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버지와 아들로 연결했느냐.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나의 죄의 용서로 연결했느냐. 세 번째, 이 땅에 있는 이 믿음을 죽음 이후에 천국 영생과 연결할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연결이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들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예. 가물가물하지만 세례 받을 때 이 연결을 확인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례가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세례는 연결이에요. 세례는 연결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세례를 통해서 연결되고 주님과, 우리 같은 기존 신자들은 다시 한번 세례를 통해서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연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결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기회를 잡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야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선포한 이야기가 뭐냐면 연결해. 바로 그 38절과 3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오늘 이 어찌할 거는 성령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세례 받고 성령 받은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연결하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결하라. 이런 권면인 거죠.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연결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결이에요. 이들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50일 전에 유월절에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아주 열렬한 하나님의 신봉자였어요. 근데 이들 그때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갔다가 50일 만에 오순절에 대해서 다시 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열심입니까? 어마어마한 열심이에요. 근데 그때 이들이 깨닫게 된 거죠. 아, 우리가 그 예수를 죽였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연결된 분이구나. 연결해야 되겠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결점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하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왔다 했는데 그것을 오히려 그 연결을 신성모독으로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너 같은 갈릴리의 어부, 갈릴리 목수가, 베들레헴 목수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들의 문제를 풀 핵심 키를 정확히 짚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베드로의 설득의 요일세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너희도 바로 연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가지로 연결을 설득하죠.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으로 연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설득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어.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너희는 예수를 죽였지만 그 죽은 예수가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세상에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 불가능이죠. 그런데 그 죽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죽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 죽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오직 살리신 거예요? 예수를 살리신 겁니다. 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수없이 많이 죽은 사람 중에 누구를 살리셨다? 예수를 살리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특별한 관계라는 겁니다. 적어도 죽은 자를 살려야 될 만큼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죽은 사람 중에서 예수를 살린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결된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정확하게 그 말들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 말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 말대로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연결을, 이 강력한 연결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을 만나는 데 가까울수록 죽음이 두려워지십니까? 아니면 죽음이 점점 우리에게 오히려 희미해지고 용기를 갖게 하십니까? 2부 예배 때는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죽을 날을 받아놓은 셈인데 점점 오니까 갈수록 죽음이 더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뭐냐면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의 자리에 시간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는 살리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강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을지라도 오늘 죽을지라도 나를 살리신다. 오늘 이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내가 죽을 것 같지만은 주님이 나를 살리신다. 이게 연결이에요. 이게 연결 고백이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살리신다. 살리신다. 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진짜 연결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연결을 점검해 보세요. 연결을 화면 보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죽음에서 살리신 것, 살리실 뿐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연결된 믿음의 복, 연결의 복.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때 바로 설교에 믿으라, 죽기 전에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나를 살리신다.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나를 살리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 확인되는 거죠. 두 번째,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둘째, 시작.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것으로 연결합니다. 처음에는 살리셨다는 것인데 두 번째 연결 증거는 뭐냐면 높이셨다.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셨죠. 그죠? 봤습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다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예수님이 높아지신 것은 뭐냐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높이신 것이죠. 여러분 하늘 한번 보실까요? 하늘을 가끔 바라볼 때 뭘 보십니까? 은하수를 뭐 보십니까?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막연해. 하늘에 뭘 보는 거예요? 그 보는 게 뭐냐면 하늘 보자,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낮아지셨으나 저렇게 높아지셔서 우리도 저렇게 높임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근데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봤는데 예수님이 높아지셔서 하늘 보좌 위에 앉아지셔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증명해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오신 걸로 증거를 삼습니다. 성령. 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님을 너희에게 부탁해서 보내줄 것이다. 저 사람들 오순절 순례객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눈에 봤습니다. 성령의 말이 터지는 방언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오는구나. 이것이 성령이구나. 심지어는 요엘서, 구약성의 요엘서에서 성령이 오신다고 예언된 말씀이 자기 눈으로 내려온 것을 확인했어요. 근데 그 성령을 누가 보내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성령이 오신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아,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탁해서 성령이 오셨구나. 성령이 오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구나. 이것을 증명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말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 게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높여주신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존귀해야 되는 것이 성령으로 보내주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너를 높여준 것을 어떻게 아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신 것을 어떻게 아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죽지 않았잖아요. 죽어서 다시 살아났다면 그걸 알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말로 바뀌는 것, 그것이 예수 믿고 우리가 존귀하게 됐다, 높임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 성령의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고 높임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말로, 성령의 말로 자기가 갈릴리 의부에서 이렇게 높임을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아주 못을 박고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못을 딱 분명히 확실하게 알아.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의 뜻은 이제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제 너희를 예수님과 연결하라. 연결하면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연결 설득입니다. 이 연결 설득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의 영혼이 살려나고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믿음은 연결 점검이고 우리 사명은 연결 설득이에요. 우리 믿음은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설득해야 되는데 그 연결 설득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득이 참 어렵죠. 굉장히 설득이 어렵습니다. 저도 막 꿈이 있습니다. 강 목사가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꿈. 2부 때는 아멘 하더니 3부 때는 웃어버리네. 상처받아.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가 한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이 받고 성령의 말로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 전도하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세상의 말, 사람의 말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성령의 말로 하는 것이 사람의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3,000명을 설교하는 것은 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말이란 말입니다. 그 성령의 말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셨죠.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반절 말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죠. 아버지와 예수님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모든 능력을 다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전달 능력, 설득 능력, 그것을 다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바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고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성령 받은 다음에도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여러분 4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짠. 42절 예, 원래 없던 것이라. 42절 나옵니까? 안 나오면 읽겠습니다. 42절 그들이 나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 안에서 사랑을 누리는 오로지 기도인 거죠. 우리가 누구를 설득하려고 하고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연결을 전개하는 것은 다 기도죠. 성령의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구역 신방을 끝냈다. 구역 신방의 말미에 두 가지를 부탁을 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렸죠. 자, 기억나시죠? 지난주 설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안 나도 난다고 좀 해주세요. 네. 지난주에 말씀이 뭐냐면 따라보시죠. 말씀을 듣고 기도 제목을 바꾸라. 말씀을 듣고 기도 제목을 바꾸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다. 이게 바로 연결 점검이에요. 연결 점검. 하나님은 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주구장창 2년, 3년 동안 똑같은 말만 한다. 이건 대화가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과 연결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부탁 말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기도 제목을 바꾸는 것이 연결이다, 성장이다. 그 연결 점검 뭡니까? 자,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연결 설득인 거죠, 설득.
사람도 중간에서 중매를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중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화해를 잘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내가 중재하러 화해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연결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던 우리의 연결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해 주신 그 일, 그 중매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형제가 믿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설득하는 것이 연결인데 그 연결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연결을 너무 급하게 하면 그게 뭡니까? 연결을 너무 급하게 하면 뭐예요, 이게? 박치기예요, 박치기. 연결을 너무 급하게 하는 것이 교통사고예요. 연결을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돼.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형제자매에게 막 조급하게 재촉을 해요, 연결을. 절대 그러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결은요, 부드럽게 천천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방법이에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일 저녁 핸드폰으로 기대 제목 바뀌죠.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세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만나는 날이에요. 금요일이나 목요일에 전화하면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그러면 절대 교회 안 가요. 그런데 그런 말 전혀 안 하고 주일날 하나님을 딱 만나고 저녁에 핸드폰으로.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기도한다고 말은 해냈지만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 자녀들은 부모가 나를 위해서 뭔 기도를 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통이 되겠어요? 무슨 연결이 되겠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해야 돼요. 반드시 기록이 남겨야 돼요. 방금도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 여보, 우리 수연이 막내가 초등학교 때 나한테 보낸 메일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래서 그 메일을 다시 세상에 15년 전에 있는 메일을 다시 열어봤대. 엄마가 아침밥을 안 해준다. 아침밥 해주라고 메일을 보내. 잘해준다는 메일. 여러분, 15년이 지나도 기억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일 저녁이 되면 부모님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번 주 동안에 기도할 것인데 뭘 위해 기도할지 모르겠다. 엄마, 공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똑같은 시간에 주일 저녁에 하나님 만나고 와서 이번 주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 주 시험 망쳤어요. 아, 엄마가 기도를 적게 해서 미안해. 더 열심히 기도할게. 시험 잘 봤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엄마 기도 덕분이다. 이렇게 해요? 그게 아니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가 보다. 이게 연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가 보다. 이렇게. 또 그 다음 주에 되면 똑같이 또 핸드폰으로 그렇게 하는. 자, 여러분, 기도가 일주일 만에 응답되는 기도가 있어요? 별로 없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가지고 다니는 24시간 붙어 있고 다니는 뭐예요, 이게? 핸드폰 아닙니까? 핸드폰으로 저 사람과 문자, 카톡 있는 거 쫙 봅니다. 부모하고 진행했던 카톡 3개월, 6개월 전에 했던 걸 쭉 보게 되는 거예요. 3개월 전에 했던 기도가 지금 이루어졌네. 6개월 전에 했던 기도가 지금 이루어졌네. 자녀들이 스스로 놀라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반드시 기도 제목을 핸드폰으로 하늘 만나고 난 다음에 나누라. 이거 하는 것이죠. 이 방법의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나의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시작. 당신은 나의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구들이 급할 때 엄마 기도해 주세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반드시 부탁하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가 어떨 때냐? 어찌할 거예요. 내가 어찌할 거. 오늘 베드로에게 부탁했던 저 사람들의 말, 우리가 어찌할 거. 바로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으로 연결 점검합시다. 둘째, 기도로 연결 설득합시다. 한 번 더 봅니다. 첫째, 외우셨네요. 둘째, 기도로 연결 설득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귀한 존재입니다. 연결되어 있으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신 거죠. 그 연결은 절대 끊어지지 않고 천국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의 모든 순간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 내가 스스로 증명해내고 스스로 확신하게 된다면 여러분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포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누군가를 연결시켜주는 놀라운 사명 감당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명감당, 베드로가 여러 말로 막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증언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증언 중에 아마 베드로의 간증이 있었을 거라. 베드로 여러 말, 오늘 이 설교 많이 하네. 별 간증은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최고의 간증자 막
뜨고 있는 간증자가 누군지 아세요? 지난주 화요일에 옆에 있는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 내가 광고에 옆에 교회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려다가 완전히 가볼까 봐 내가 이야기는 지난주 화요일에 오신 분인데 성경민 목사님이라고. 성경민 목사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은혜, 감사, 또 행복 이런 찬양을 지었던 그런 성경민 목사님.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버님 돌아가셔서 초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살았대요. 가진 아르바이트를 다 하고 고생을 다 한 거예요. 대학 다닐 때도 돈이 없는데 어머니가 칠수를 해서 어머니가 잔뜩 빚진 것을 자기가 대학도 그만두고 그걸 갚아야 됐다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일이 없어서 인생이 하나님 내가 인생에 행복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네 어머니다. 어머니가요? 왜요? 그랬더니 새벽에 그 어린 나이에 새벽 기도에 자기를 데려다 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어머니 입에서는 불행하다, 힘들다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대요. 다 나는 하나님 믿어서 행복하다, 하나님 믿어서 행복하다. 그러니 성경인 목사님이 아무것도 행복한 것이 없는데 행복하다고 외쳤던 그 어머니가 나에게는 행복의 조건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회를 하게 됐는데 목회는 사역비가 작아서 저녁에 학원 강사를 했대요. 목이 저처럼 상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당장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3명을 낳았는데 둘째는 병원에 폐렴에 입원해 있고 아내는 이제 셋째를 낳아서 몸져 누워있고 그 애들을 봐주던 어머니마저도 무릎 관절 수술해야 되는 누구이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 당장 목소리 나오지 않지. 그래서 차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은 펑펑 그렇대.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런데 그때 놀랍기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님 목사님이 그때 쓰고 있던 찬양이 뭐냐면 감사했어요. 감사.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너는 네 입으로도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면서 무슨 감사라는 찬양을 만들고 있냐고. 그래서 자기가 쓰고 있던 감사라는 찬양의 가사를 다시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하나님 내 안에 숨겨놓은 이 감사가 누군가에게 노래가 되어서 저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감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고백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또 그 말이 누군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고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신 임재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